여기는 신림역에서 한 800m 정도 되려나? 지금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면 조금 더 밝아지네요. 어제 비가 좀 많이 와서 오늘 해가 뜨지 않은 날인데, 그래도 채광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는 집에 연식도 막 신축급도 아니고, 남의 집 옥상이 보이네요. 대신에 여기 옥상에 만약에 옥탑방이 있었다면, 조금 창문 열고 누가 나를 쳐다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겠지만, 그냥 옥탑 자체가 없기 때문에, 누가 뭐 올라오면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잘안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이고, 채광도 아주 밝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500에 40. 500에 40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편입니다. 500에 40으로 괜찮고, 1000에 35도 됩니다. 그것도, 그 가격에는 더 괜찮습니다. 1000에 35도 되고, 그리고 2000에 30도 됩니다. 2000에 30. 2000에 30도 되고, 3000에 20까지 됩니다. 3000에 20까지 되고요. 그리고 그 3000을 보증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청년 맞춤형이나 중소기업 대출이나 3000에 20 이상은 어렵고 3000에 20까지 가능한 아주 강력 추천하는 그런 방입니다. 이 집이 뭐요 방이 신축급이다 엄청 넓다 그게 아니고 보증금을 높게 받으면서 월세는 낮아지면서 또그 보증금이 대출이 되면서 역에서 멀지 않으면서 화장실에 창문도 있으면서 채광도 나쁘지 않으면서 반지하도 아닌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면 보증금 대출이 되는 집은 좀 많이 없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돼야 보증금 대출도 되기 때문에 보증금 대출이 되면서 월세를 낮출 수 있는 집은 많진 않습니다.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수확이 좀 화를 내네요. 이 친구가 물을 틀면 화를 냅니다. 네. 그 정도 수압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대충 찍나? 뭐 구석구석 찍을, 뭐 크게, 뭐 방은 실제로 와서 봐야죠. 아,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